지난 이야기, 강주영을 얕잡아보던 김대소는 강주영에게 무릎을 꿇고 만다. 한편 경기를 지켜보던 김풍은 동진에게 왜 출전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하게 되고 동진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역시 상성이 나빠. 말을 잘 들어야지. 생각보다 더 단단해. 내 몸 단단하지? 뭐 하나 알려줄까? 짐승은 인간 위로 올라설 수 없다고. 모르겠으면 몇 대 맞아보고 학습하자. 자, 아직 교육이 끝나지 않았다고. 일어나야지. 10초 줄게. 일어나. 못 일어서면 여기서 끝이야.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. 옳지. 잘했어. 호흡은 가다듬었어. 아직 움직일 수 있어! 그렇게 벌써 기가 죽으면 섭섭하지. 좋아 좋아, 좀 더 해봐. 잘하고 있어. 좀 더 해봐. 그래야 학습하지. 아들아! 두 번째 교육 들어가자고. 짐승은 인간 위로 올라설 수 없다. 자, 그럼 다섯 번째 교육을 들어가 볼까? 짐승은 인간 위로 올라설 수 없다.